in the morning. "네 맘대로 문을 열어!" 아니, 문이 열려 있길래. 야, 너 뭐 하는 짓이야, 지금? 아니, 전해드릴 게 있다고 아까 말했..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문을 열어주지 말던가, 그럼. 아니... 그러니까 내 말은... 아무래도 전설 씨 눈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아밤에 겁도 없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무슨 일이냐는 뜻이지. 작가님이 무슨 남자예요? 남자가 아니면? 작가님은 성별을 뛰어넘어... 왜 뛰어넘어? 그 중요한 포인트를 왜 뛰... 됐어. 전해줄게, 뭐야, 그래서. 아, 이거 친구가 만들어줬는데. 어디로든 안내를 해야죠. 차라도 한 잔 내줘. 얼른 안 꺼져. 왜, 뭐 하려는 거야? 저도 이런 건 좀 어색하고 쑥스러워서. 이걸로 대신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.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. 너 그 입 안 닥쳐. 그게 아니라... 듣기 싫으시면 나중에 혼자 천천히 읽어보세요, 여기. 내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그런데 이만... 많이 피곤하세요? 벌써 보내시게요? 왜요? 이거 무슨 상관이야? 꺼져! 제발 좀 꺼져! 네가 주제넘게 왜 자꾸 껴들어! 주제 넘은 짓 해서 죄송합니다. 이만 가볼게요. 잠깐만요, 조수 씨. 잠깐만요, 조수 씨. 설마 방금 말한 게 너야? 네, 작가님. 말씀드렸잖아요. 아직 사람 몸에 빙의는 못하지만 동물 정도는 가능하다고.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? 너 그 몸은 배로 왔다 가려고 했잖아! 그러니까 전설을 내 집에 들인 것도 너고 USB 메모리를 삼킨 것도 너고 전설 품에 안겨서 질척된 것도 너였다는 거네. 서운합니다. 전설 씨에게 위험을 알려 스토커로부터 작가님 목숨을 구해준 영웅담은 왜 빼십니까? 너 나와.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고. 어?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인데 허공에 대고 헛소리하는 것보다 개와 대화하는 편이 좀 더 정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? 새끼가! 너 안 나와! 어, 그래. 네가 한 대 맞아야 말을 듣지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... 동물보호협회 신고해서 내일 사회면 장식하게 해드려요?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... 그럴 만한 이유 뭐요? 얘가 작가님을 위협했어요? 물었어요. 괜찮아요? 많이 놀랐죠? 정체가 뭐야?
정치가 뭐냐고 대체! 말하지 않았습니까? 대피를 하고 있는 유령 작가 유진호! 다만 정말 유령입니다.